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저를 아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조언을 주시고 충고를 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땡겨주시고 질책해주시고 저희 방송을 시청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 왔어 진행자 카빙 트래블러 미스터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무진장 좋은 곳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무진장 좋은 곳 어디십니까? 그곳은 바로 하만에 있는 무진정입니다. 무진장이 아니고 무진정입니다. 무진정은 조선시대의 선비죠. 이 하만과 상원, 대구, 성주, 상주 이 목사를 지내시고 사항구 지비도 하시고 춘추관, 센수관도 하셨던 조상선생의 정자가 있는 곳으로 가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곳은 어딘 것이냐? 하만에 있는 산성입니다. 하만 성산 산성입니다. 쭉 보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는 동안 여러분이 보시고 계셨던 곳은 바로 신라시대 때 축조된 하만 성산 산성입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쭉 스크랩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신라와 가야, 특히 이 하만 지역은 아라가야 지역입니다. 특히 큰 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2, 30구 정도 있는데 오늘 다루지 않고 다음 편에 제가 하만 쪽에 있는 고분을 한번 쭉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하만에 있는 무진정입니다. 지금 무진 선생, 조삼 선생이 살아계셨던 곳입니다. 바로 여기가 어디냐? 무진정 정자가 있는 곳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겨울에 갔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 하만까지 6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달려간 곳이 무진정입니다. 이렇게 무진장 좋은 곳으로 무진정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자가 이것은 언제 그쳤느냐? 후손들이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 정자를 1567년쯤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500년 가까이 됐죠. 정자가 아주 멋있습니다. 저기 있는 나무가 정말 아름드리에요. 가지가 쫙 퍼져가지고 모든 세상을 다 아는 나무가 간 가운데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쭉 무진정 정자 주변을 보시겠습니다. 멋있죠? 선생은 일찍이 1483년에 국자감시에 합격을 하시고 1507년에 문과에 급제를 하셔가지고 이 발레 경상남 북도죠? 그 정도 되죠. 지금 그 전체를 총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진장 좋은 곳을 보고 계십니다. 무진장 정자 여기입니다. 이것이 이 정자가 이 연못의 가운데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타고 올라가면은 선생을 모셔놓은 사당이 나옵니다. 저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오른쪽에서 쭉 올라가면은 바로 그 정자가 나오고 대나무 숲도 나와요. 그리고 선생을 모셔놓은 사당도 나옵니다. 제가 쭉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또 누각이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가장 닮은 볼만한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무진장 좋은 곳이죠. 어디냐 그랬더니 무진장.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헷갈렸습니다만 되어 있죠. 무진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선생님을 모셔놓은 곳이 있습니다. 안으로 쭉 보시겠습니다. 사진으로 제가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하만 지역은 일찍이 가야의 거의 성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역사 이야기, 사실 역사 스페셜은 아니지만은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인들,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곳에 뼈를 묻고 먼저 가셨던 분의 흔적을 저는 찾아보고 있습니다. 수많이 많은 볼것이 많은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관이 뛰어나고 그리고 정말 쳐다보면 입이 쫙 부러지는 그런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또 다른 곳에서 다루고 오늘은 무진장 좋은 것만 내가 다루겠습니다. 아주 정자도 정말 잘 꾸며져 있다. 여기 이 한 곳만 보고 6시간을 달려 거의 500km를 달려서 내려와서 그냥 가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편에는 무진정 다음 편에는 하만의 이 마야시대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진정 조삼 선생의 흔적을 찾아봐 저까지